심수련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펜트하우스는 정말 시간 순삭이네요. 특히 강마리 고상하의 티키타카는 시즌1부터 자주 등장했었는데 아니 강마리는 아무리 독수공방이라도 그렇지 그 잠깐 사이에 이규진과 키갈신이라니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자식과 남편, 부인이 달라져 있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지 않는 반전 쾌속 전개를 추구하는 스노킴님의 드라마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박영란 역의 바다 대신 나타난 오윤희의 등장은 정말 핵 사이다급 반전이었습니다. 특히 3화 예고편에서는 오윤희 천서진의 분량이 많았는데요. 오윤희는 천서진에게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라고 하는데 천서진의 데뷔 20주년 사인회에 나타난 오윤희 그 다음 이어지는 나레이션 최고의 목소리도 하윤철도 원래 다 내 거였잖아 라는 대사에서 할 수 있듯이 오윤희의 복수는 천서진의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이었죠. 천서진이 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연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준 오윤희는 시즌1 마지막에 자신의 목을 칼로 베이게 하면서 끝이 났었는데 로건이의 도움으로 천상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네요. 오윤희는 천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하윤철과 비즈니스 커플이 되었는데 왠지 오윤희 하윤철은 비즈니스 커플이 아닌 찐커플처럼 느껴졌어요. 병약 섹시 하윤철에서 병강 섹시 하윤철로 탈바꿈 시즌2 윤종훈의 매력과 오윤희에게 서윗한 매력을 보여주는 윤윤 커플이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로나도 청하 예고에 컴백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석군이 키링을 되돌려주며 베로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가 오윤희가 누명을 벗게 됨으로써 다시 둘 사이에 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과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 부모님끼리는 왼수의 집안이면서 둘의 사랑이 싹트는 주석군 베로나 왠지 비극의 시작이 될 것 같죠? 이번 2화 중에 하은별이 새벽 3시에 누군가와 있는 모습이 보였는 천서진은 하은별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하은별은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민하게 캐묻지 않고 비타민 챙겨 먹으라며 하윤철과 연락했냐고 물어보는데요. 천서진이 나가자 문 뒤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하은별은 얼른 뒷문으로 나가라고 하죠.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두 명의 후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주석군입니다. 이유는 오윤희 천서진과 똑같은 구도를 보여주는 베로나 하은별인데요. 주석군은 오윤희가 길러주신 엄마 심수련을 죽인 범인으로 알고 있었고 베로나에게 받은 선물도 되돌려 주었었죠. 괴로워하는 그 타이밍을 틈타 천서진이 오윤희에게서 하윤철을 빼앗은 것처럼 하은별도 주석군을 위로하며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할 수 있죠. 저는 양집사가 큰 임팩트를 남긴 것처럼 안은우도 뭔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회색 코트의 남자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